러시아 총리가 밝힌 1급 김. 2012년 12월 7일 당시 러시아 총리였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현지 주요 방송사들과 차후 정부 예산 계획, 연금, 교육 문제 등에 관해 정부 대표로 공동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가 끝날 무렵 한 기자가 돌발 질문을 던졌는데요. Абсолютно все. Ну вот, например, прилетали на Землю инопланетяне, самые зеленые человечки. Марьян, значит, рассказываю вам первый и последний раз. Вместе с передачей чемодана с ядерными кодами президенту страны приносят специальную папку. На ней написано «Совершенно секретно». 뉴스 화면이라고요? 기자 왜 인터뷰냐? которые посетили наш 아니 이거는 그냥 인정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상황에 대해서. 네. 아니 근데 이건 놀랍네요. 네. 놀랍다. 러시아의 5대 대통령 출신인 메드베데프 총리는 대통령 취임 직후 외계인에 대한 1급 기밀 문서를 전달받았으며 외계인이 이미 지구에 왔었다라고 인정한 건데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최초로 발사한 우주개발의 강국이고 그렇습니다. 또 이 당시 최첨단 기술로 외계인과 접촉했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갔으니까 네, 그렇죠. 거기까지 온 러시아랑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어허. 그리고 이제 대통령 출신 총리면은 이제 국가안보의 총책임자잖아요. 네네. 일반인들은 모르는 혹은 다른 나라에서 모르는 기밀을 알고 있을 테니 저런 얘기가 그냥 툭 그냥 갑툭 튀어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더 놀라운 건요. 메드베데프 총리의 다음 말은 또 있어?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доклад абсолютно закрытой спецслужбы, которая занимается контролем пришельцев на территории нашей страны. Сколько их среди нас? Сколько их среди нас рассказывать не буду, потому что это может вызвать панику. 메인 인 블랙 영화처럼 똑같네. 그 우리 중에도 외계인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 지금 정부에서 아예 외계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다잖아요. 뭐. 자 메드베데프 총리의 인터뷰가 공개된 후 사람들은 외계인이 지구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라며 폭풍 관심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메드베데프 총리는 인터뷰 말미에 영화 메인 인 블랙을 보면 외계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농담조로 무마를 하려는 듯 했습니다. 영화를 언급한 걸 보면 농담으로 약간 내가 여기까지 왜 얘기했자면서 급하게 무마하려는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주워 담기 위해서 그렇죠. 넘어가려고 괜히 한 말은 아니에요 저거는 분명히 외계에서 보낸 정찰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시작된 미소 냉전 시대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하면서요. 큰 충격을 받은 미국은 이듬해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창설. 그 뒤 양국의 우주 전쟁이 본격화됐는데요. 그런데 1960년 2월에 발견된 의문의 인공위성 때문에 전 세계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 왜요? 인공위성이 뭐 어떻게 됐길래? 일명 흑기사 위성이라고 불린 이 인공위성이 논란이 된 이유. 그 어느 나라에서도 흑기사 위성을 쏘아올린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그리고 더 혼란에 빠진 건 당시 예상한 흑기사 위성의 무게는 무려 약 15톤. 그런데 당시 기술 수준으로 쏘아올릴 수 있는 인공위성의 최대 무게는 겨우 500kg에 불과했고요. 오. 그리고 흑기사 위성의 운행 속도는 당시 최신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2호보다 두세 배가량 더 빠르기까지 했습니다. 우와. 당시 과학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인 거죠. 뿐만 아니라 프랑스 파리 천문대 야크 왈레 박사는 이 인공위성은 지구에서 발생한 인공위성과 반대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구 중력에 구애받지 않는 이 거대한 인공위성, 이 흑기사 위성을 쏘아올리는 게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구에서 쏘아올린 것도 아니고 지구의 기술을 뛰어넘는 거라면 이거는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네요. 그럼요. 네, 외계에서 쏘아올린 거다. 그런데 더욱 의문인 것은 이 인공위성이 발견된 지 3주 만에 감쪽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얼마 뒤 미국에서 처음 입장과 다른 의견을 발표합니다. 흑기사 위성은 미국에서 발사에 실패한 디스커버러 위성의 잔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대반전이 일어났으니 사라졌던 흑기사 위성이 1981년에 다시 포착된 겁니다. 보통 인공위성이 사라졌다,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라는 건요. 인공위성이 수명을 다해서 일부러 지구로 떨어뜨렸거나 혹은 고장이 나서 우주 쓰레기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때문에 지구의 중력의 일정 범위를 넘어서 지구와 멀어져서 사라진 거라면 그렇죠.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라진 흑기사 위성은 마치 누군가가 다시 지구 궤도로 돌려보낸 것처럼 어머 다시 나타나는 아주 불가사의한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의 파편이라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안 돼. 네. 미국에서 뭔가 좀 숨기려고 일부러 좀 덮은 거 아니에요? 숨기려고. 자네로 보기에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7년 뒤인 1998년에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흑기사 위성의 정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정밀? 네. 놀랍게도 검은색 외관은 단순 파편이 아닌 정교한 인공위성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자네가 아니네. 자네 아니죠? 그 완전체잖아요. 네. 아니 딱 저 UFO처럼 생겼는데? 그 SF영화에 나오는 그 뭐 정찰 위성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뭐 카메라도 달려있는 것 같고. 보냈나 보다. 그리고 일부 천문학자들은 흑기사 위성의 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금은 사라진 흑기사 위성이 2030년경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년 뒤에 진짜 그 흑기사 위성이 다시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흑기사 위성이 다시 돌아올 2030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에 남겨진 외계인 소장품. 1850년경 고고학자 오스틴 레아드가 현재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 하나인 아시리아의 도시 님루드를 발굴하던 중 사자와 황소 조각상, 날개 달린 인면수신 조각상, 태양을 숭배하는 기념비인 검은색 오벨리스크 등 무려 약 3000년 전인 기원전 8세기경의 유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유물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유물 한 점, 그리고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 나왔습니다. 뭔데 이거? 유리예요? 뭐 투명한데? 지금 보신 것은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수정 볼록 렌즈입니다. 에이, 거짓말, 렌즈가 있다고? 아니, 저 보면서도 몰라요. 지금 뒤가 저렇게 크게 보이는데. 기원전 8세기인데? 그럼! 일단 저 이제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저 렌즈의 이름을 님루드 렌즈라고 지었습니다. 야, 진짜? 아니, 렌즈가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아, 저 시대? 네, 뭐 궁금하실 겁니다. 네. 이 님루드 렌즈는 흙, 돌, 뭐 이런 것들로 만든 다른 유물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딱 하나! 수정을 정교하게 가공한 유물입니다. 와. 사물을 3배 이상 확대할 수 있는 망원경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님루드 렌즈는 아시리아의 왕 사르곤 2세 시력 교정 안경입니다. 아시리아인들이 망원경 렌즈로 이걸 사용했을 겁니다. 와. 고고학자들은 안경 혹은 망원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이 님루드 렌즈가 외계인의 흔적이라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인류의 발명품 아닙니까? 아, 그렇다면 저 다음에는 저걸 만든 사람이 있었어야겠죠. 어? 그죠? 볼록 렌즈를 이용한 안경은 13세기에 이탈리아에서 발명된 것으로 추정하고요. 그리고 망원경은 17세기경 네덜란드에서 발명됐습니다. 야, 진짜 꽤 최근이네, 저기에 비하면. 시차가 엄청나네. 어마어마한 차이네. 그럼 이게 그 전에 이미 저런 기술을 누군가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님루드 렌즈는 당시의 인류의 과학기술로는 설명 불가, 존재할 수 없는 물건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결론은 뭡니까? 이건 외계인이 다른 시대에서 가지고 온 물건이다라는 거죠. 이야, 신기하네. 자, 그래서 현재 이 님루드 렌즈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서 원래 주인인 외계인들을 기다리며 잠들어 있는데요. 수천 년을 앞서간 외계인의 기술. 유물은 잠들어 있지만 우리에게 힌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외계인이 왔다 갔노라라고 말이죠.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닮았고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행성. 바로 화성이죠. 인류는 1970년대부터 화성에 탐사선을 발사해 생명체 탐사를 진행, 화성의 품은 미스터리에 대한 탐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네. 예. 화성 표면에서 발견된 숫자 기억납니까? 아, 네. 8자. 앞에 5자도 있잖아. 그럼요.
미스테리한 흔적이 끊임없이 발견되는 미지행성 화성. 그런데 또 새로운 증거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번엔 생명체입니다. 에? 아이 아니에요? 옆모습 아니야? 어린애 같은데? 자, 지금 보면은 약간 긴 머리 여자 같지 않아요? 그래, 옆모습 같아. 그쵸? 머리를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여성의 모습 같습니다. 2015년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 로버가 화성 내 협곡을 촬영하던 중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자를 찍은 게 아니고 쭉 이제 찍다 보니까 걸린 거예요. 황량한 화성에서 유독 눈에 띄는 형상, 두 팔과 긴 머리, 가슴 등 여성의 형상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외계인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이 여성 외계인의 키는 대략 8에서 10cm이고요. 만약 이 작은 형상이 조각이었다면 쉽게 부서졌겠지만 조각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형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화성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2008년 나사는 화성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에서 얼음을 발견했고요. 2015년에는 화성 표면에서 소금기가 있는 물이 흐른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소금, 물 뭐 이런 게 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화성에서 나온 거를 보면은 정말 이 생명은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정말 지구에만 생명체가 산다고 믿고 있었던 건 아니죠? 외계인은 진짜 있습니다. 전 세계에 유출된 기밀 영상. 2011년 4월 13일 너튜브에 공개된 충격 영상. 이제 슬슬 무서워집니다. 순위 올라갈수록. 뭐야? 굉장히 옛날 같은데 뭐가 떠 있네요. 저거 뭐지? 이게 뭐야? 저거 얼굴 같잖아. 이제 알았어요? 자, 영상 속에는 원반형 UFO와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사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영상의 출처. 바로 소련의 국가안보위원회인 KGB가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기밀 영상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이 영상의 첫 화면에 등장하는 엠블렘이 1957년경에 사용되었던 KGB의 실제 엠블럼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건데요. 그러네. 자, 그리고요. 풍문에 따르면 KGB가 해체되자 1942년부터 1969년에 촬영된 KGB의 1급 비밀로 추정되는 영상이 일부 공개가 됐는데요. 그중에 이반이라는 사람이 KGB에 붙잡힌 외계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너튜브에 공개했는데 충격적인 건 이 영상 속에 KGB의 전투기에 의해 격추당한 UFO가 프랑스의 한 마을에 착륙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첫 번째 영상이 공개된 지 3주도 채 지나지 않은 5월 1일 이반이 두 번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시죠. 뭐야? 에? 아니,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잘 찍혔는데? 이건 그냥 살아서 움직이잖아. 어머! 이 뭐야? 어머! 아니, 근데 옛날 필름이라 더 무서운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 거면 오히려 그냥 뭐 잘 만들었나 하겠는데 저 당시 영상이면은 합성하기도 쉽지 않고 조작도 사실 쉽지 않죠. 요즘이야 뭐 CG로 거의 사실처럼 만드는 게 가능하지만 옛날은 불가능하잖아요. 더 어렵죠. 옛날 거라 너무 무섭다. 그런데 이 영상에는 첫 번째 영상에는 없던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영상의 중요성 때문에 정보의 제공자는 익명으로 한다. 첫 번째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를 막 찾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캐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 영상에 올라온 게 아닐까요? 미스터리한 기밀 영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주일 뒤에 공개된 세 번째 영상을 보시죠. 외계인의 손을 도장으로 찍은 듯한 기다란 네 손가락과 함께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에 관여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잘못된 방향으로 보고 있다 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고요. 이후 공개한 네 번째 영상에서는요. 가족 휴가라는 제목으로 여러 외계인이 등장합니다. 뭘 자료가 많아? 그리고 영상 속에는 1942년 첫 접촉 이후 서로의 관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외교사절의 파견이 계획됐고 회의는 비밀리에 개최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스터리한 영상이 계속 업로드되자 네 번째 영상을 끝으로 돌연 숱한 궁금증만 남긴 채
종적을 감췄습니다. 어머나. 아니 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영상을 올린 거고 왜 또 사라진 거죠? 사라진 게 더 이상한데요? 왜냐면 이게 장난이고 막 그러면 사라질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KGB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미스터리한 기밀 영상. 과연 언제쯤 진실이 밝혀질까요? 지상 최대 수수께끼 중 하나인 페루의 나스카 지역. 외계인이 남긴 지상화라 불리는 의문의 그림. 나스카 라인이 수차례 발견되며 수많은 고고학자들을 비롯한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바 있죠. 네. 뭐 많은 조사와 연구를 해도 여전히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건지 미스터리라고 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2017년 1월 이 나스카 지역에서 또다시 수상한 것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이 유골입니다. 와, 왜 손가락이 세 개밖에 없지? 길죠, 그리고. 정말 이 유골은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기괴한 모습이었습니다. 야, 저 생명체 중에는 저런 손이 없어요. 어떤 포유류를 생각해봐도. 없죠. 저거는 진짜 외계인의 유골일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체불명의 유골이 발견되고 얼마 뒤 나스카에서 또다시 기괴한 유골이 발견됩니다. 웅크려 앉은 모습이 언뜻 보면 사람 같지만요. 머리는 마치 외계인처럼 길쭉한 모양이고요. 무엇보다 도무지 인간이라 할 수 없는 긴 손가락과 발가락은 각각 세 개. 아, 진짜? 바로 이전에 발견됐던 손모양 유골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어머어머. 나스카에서 의문의 유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지구에 사는 생명체의 유골이 아니다 라며 외계인의 유골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이 미라의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미라는 245년에서 410년경에 실제 생존했던 생명체일 것으로 추측을 했습니다. 어머. 엑스레이를 통해서 이제 두개골 내부의 치아 형태도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냥 있네. 자, 미라의 연구를 담당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립대학 물리학자 콘스탄틴 코로코프 박사의 충격 발표. 이 미라는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생명체에 가깝습니다. 아니, 또 다른 생명체가 뭐야? 아니, 그런 추측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인간과 비슷한 뭐 영장류 종류 중에는 저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영장류일 가능성을 두고 검사를 또 해봤습니다. 그런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98.5%는 영장류에 가깝지만 나머지 1.5%는 알려지지 않은 불분명한 존재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추가로 페루 의회에 보고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정말 충격적인 미라의 DNA 검사 결과. 네? 인간의 DNA와 무려 70%가 불일치였습니다. 인간이 DNA. 아니네. 그러니까 이 미라는 인간도 영장류도 아닌 전혀 다른 미제 생명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증거까지 있다고 하면 네. 정말로 외계인을 안 믿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2015년 러시아 소스노비보르의 코바시강. 마을 주민 두 명이 우연히 강둑에서 수상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그 정체를 확인한 두 사람은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뭔데? 바로 정체불명의 생물 사체였습니다. 뭐? 뭐지? 야. 지구상에 저 비슷한 생물도 없잖아요. 머리 크기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가늘고 긴 몸과 마치 조류를 연상시키는 발 모양. 한눈에 봐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두 사람은 혹시 달걀 돌연변이 배아가 아닐까요? 돌연변이를 일으킨 달걀 배아가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온 것이라고 추측을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체를 확인한 전문가들은 이 미스테리한 형태의 두개골 모양 그리고 목과 날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조류나 어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의 생물물리학센터 소속 생물학자 예로그 자드레프 역시 이 사체의 정체를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 굉장히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전문가도 네. 손을 놓은 거예요. 저렇게까지 말하는 거면은 네. 이거는 진짜 지구상의 생명체가 아닐 겁니다. 생물학자는 딱 보면 알거든요. 아, 알죠. 어떤 계통일 것이라는 추측을 하는데 이거는 뭐 비슷하다는 생물 이름조차 거론이 안 돼요. 러시아의 한 마을에서 발견된 괴 생명체의 사체. 이후 전 세계 언론은 강둑에서 외계인의 시체가 발견됐다. 과학자들까지 당황케 만든 불가사의한 사체라고 보도했고요. 많은 사람들 또한 지구에 외계인들이 와 있는 게 분명해 라며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온 것인지 알 수 없는 괴 생명체의 사체.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들이 보내는 마지막 시그널. 여러분 혹시 하인리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그 징후가 일어난다라는 법칙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외계인도 지구인들을 납치하기 전 시그널을 보내고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현상을 목격하게 되신다면 정말 안타깝지만 이미 여러분은 그들의 표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 무서워. 뭔데, 뭔데? 바로 강력한 섬광입니다. 1961년 9월 미국의 뉴햄프셔주에 살던 바미 베티 힐 부부는요. 외출 후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힐 부부는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 정말 눈이 멀 듯한 섬광을 목격했고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전속력으로 운전해 집에 도착했는데요. 아니, 똑같은 길로 왔는데 왜 2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지? 대체 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도착 예정 시간보다 무려 2시간 늦게 집에 도착한 두 사람. 그리고 그 2시간 동안의 일이 놀랍게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아, 지웠네. 매니블랙이네. 지웠어, 2시간. 2시간 뭐 했지? 자, 그런데 그날 밤 이후로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린 힐 부부. 결국 두 사람은 최면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자, 최면 치료로 잃어버린 2시간의 기억을 되찾은 부부. 그리고 이들의 충격적인 주장. 저희는 외계인에게 납치를 당했던 거라고요. 자, 이들이 강한 섬광을 발견한 뒤 눈을 떴을 때 본인들 차가운 침대 위에 눕혀져 있었고요. 외계인들이 큰 바늘로 자신을 찔러 생체 실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부부의 주장과 흡사한 사건이 다른 시간,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와. 1980년 영국의 한 경찰이 수사를 하던 중 어디선가 나타난 강력한 빛에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30분 뒤 자신의 순찰차에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후 그는 기억을 되찾기 위해 최면술사를 찾았는데요. 그 역시 외계인에게 납치를 당했고 거기서 생체 실험을 받은 뒤 다시 지구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섬광이 만약에 시그널이었다면 이후에 납치를 당하고 그 뒤에는 생체 실험을 받고 그 다음에 뭘 실험했는지 기억을 싹 지워가지고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여러분, 정체 모를 강렬한 섬광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외계인의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세기에서 16세기에 일어난 문화혁신운동, 르네상스가 도래하면서 당대 미술 역시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그리는 사실적 기법이 발달. 화가들은 작품 속 등장인물과 사물을 마치 카메라로 찍은 듯이 아주 현실적으로 묘사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대로 그린 이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에 외계인과 UFO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길란다요의 작품 마돈나와 성 지오반니노인데요. 그림 속의 우측 상단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저기 이상한 거 하나 있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가 좀 떠 있고 그게 살짝 머리 정수리 부분이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바라보고 있는 느낌. 놀랍게도 이 비행물체의 정체가 바로 UFO인 것입니다. 없는 사실을 일부러 그림에다 저렇게 그렸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1486년 이탈리아의 화가 카를로 크리벨리의 작품 성 에미디우스가 함께 있는 수태구지. 자, 여기서도요. UFO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긴 어디네? 야, 이것도 신기하네. 너무 대놓고 레이저 빔을 쐈네. UFO 추종자들은 성모 마리아를 비추는 저 빛이 오늘날 외계인이 인간을 납치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소개를 해드린 바 있지 않겠습니까? 네. UFO를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하인리 법칙의 징후. 그렇죠. 섬광입니다. 자, 그리고 1538년 벨기에의 한 직물에 그려진 그림. 여름 테피스트리의 승리에서는요. UFO와 흡사한 형태의 비행물체가 한 개가 아닌 무려 세 개나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에 막 떠있네. 지금 세 개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들 속에 UFO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스트리아 화가 미하엘 파우의 작품 교부들의 재단화 중 일부에서는요. 악마가 표현돼 있는데 외계인 추종자들은 저 악마는 마치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 같은데? 라며 외계인을 그린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외계인을 만난 사람이 그린 건가요, 이거는? 우리 조선왕조실록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UFO를 목격했다는 자료가 이제 남아있고요.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뭐 조선왕조실록은 누구도 부정 안 하는 정상. 그렇죠, 그렇죠. 그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건 진짜 놀라운 거죠. 페루 CCTV에 찍힌 미스터리 형체. 2016년 8월 30일 너튜브에 올라온 한 CCTV 영상이 페루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두 눈 크게 뜨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 음? 움직이는데 바로 가죠? 네, 뭐 빛이 나요, 근데? 어? 잠깐, 뭐야? 이건 걷는 게 아니잖아. 봤어요? 이거 훅 지나간 거? 자, 이 영상은 페루 파차카마크에 있는 고속도로 옆 한 주유소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한적한 밤, 대화를 나누던 두 직원. 그런데, 어? 저 뭐지? 한 직원이 가리킨 곳에 몸에서 약한 빛을 내는 정체 모를 생명체가 도로변을 천천히 걷고 있었던 겁니다. 난생 처음 보는 희귀한 모습에 곧바로 직원들은 괴생명체를 향해 달려갔는데요. 그러자 정체를 숨기려는 건지 인기척의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향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 모자 쓴 분이 확인하려고 다가갔었네요. 그렇죠. 근데 확 날아가 버리네. 야, 그러니까 그 가까이서 보면 목격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지? 멀리서 봤으면 헛걸 봤다고 해도 가까이서 보고 뛰어갔잖아요. 자, 괴생명체 목격자인 주유소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키는 한 1m 정도 됐고요. 다리가 많았어요. 최소 10개 정도 됐어요. 라고 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CCTV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이후 이 괴생명체가 고속도로로 진입하자마자 트럭에 치였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글쎄,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라졌어. 그리고 이후 곧바로 트럭에 부딪힌 곳에 가봤더니 그 어떠한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CCTV에도 찍혔고 트럭에 치였다라는 증언도 있고 봤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흔적이 없을 수가 있지? 그리고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본 거잖아요. 그렇죠. CCTV로도 찍혔고요. 이게 설명이 진짜 안 되네요. 안 됩니다. 자, 이외에 이 미스터리한 페루 주유소의 CCTV 영상을 페루의 UFO 연구가 안소니 초이가 자신의 너튜브에 공개하며 알려졌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요. 외계인이 보낸 로봇 아닐까?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괴생명체가 외계인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추측을 내놨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페루 CCTV에 찍힌 괴생물체의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칠레 정부도 인정한 UFO? 또 칠레야? 이게 다 남미예요, 지금. 그게 남미지? 2014년 11월 11일. 칠레 해군 소속 베테랑 상교 두 명은 헬기를 타고 산티아고 해안을 순찰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는 칠레 해군 알파기. 목적과 소속을 밝혀라. 전방에 정체불명의 비행물체 발견! 확인 바란다.
당시 적외선 카메라를 테스트 중이던 해군 정규는 수상한 비행물체를 포착. 어머나. 어허? 너무나 또렷한 형태인데요? 이거 저 군사 레이더 화면이잖아요. 아니, 너무 또렷하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아는 항공기 모양이 아니죠? 날개도 없고. 동글동글하잖아. 그래서 곧바로 교신을 시도했지만 비행물체에선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고요. 인근 공군기지에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적외선 카메라에도 찍혔음에도 해군의 헬기 레이더에는 물론 인근 공군기지의 레이더에서도 포착되지 않는 유령 비행물체였습니다. 와, 무시무시하네. 점은 찍혀있는데 안 보인다. 칠레 항공관제소에 확인한 결과 당시 해당 지역을 비행하는 민간기나 또는 군사용 비행기의 운항이 통보된 적이 없다고 하고요. 또 칠레 해군에 따르면 군사훈련이나 인근 국가의 비행기를 이용한 첩보활동도 보고되지 않았다는데요. 그 뒤 수상한 비행물체에 출연해 UFO와 미확인 공중현상을 연구하는 칠레 정부의 CFAA는 조사에 착수. 비행물체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천문학자, 공군 사진 측량부서, 영상 분석가 등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네. 항공사진 및 영상 분석가의 조사 결과 영상은 조작의 흔적이 없다. 이 비행물체는 스스로 움직이는 게 확실하다라며 비행물체가 가짜일 가능성을 일축했고요. 천문학자 역시 우주 쓰레기였다면 영상처럼 수평으로 비행하지 않고 추락했을 겁니다. 라며 비행물체가 UFO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비행물체의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UFO로 추정되는 영상이나 사진에서 기체를 뿜는 모습은 극히 드물었는데 이 비행물체는 기체를 배출하는 기이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오, 뿜네, 뿜어. 이상하죠? 내연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네. 뭐야, 이거 뒤에... 아니, 나 지금 내 눈을 지금 의심하게 돼요. 이게 영상 전문가가 조작 가능성 1도 없다 그랬잖아. 일각에서는 비행기가 배출한 오수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그래. 사전에 공군기지에 오수 배출을 보고했어야 했는데 역시나 보고된 바가 없었고요. 칠레 정부의 UFO 조사기관 CFAA가 약 2년에 걸쳐 비행물체의 정체를 조사했지만 우리가 조사한 모든 사건 중 가장 수수께끼라며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결론 자체가 미확인 비행물체, UFO네요. 그렇죠. 그래, 결론 내린 거네요. 정확히 정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와. 해군의 카메라에 포착된 UFO. 인간은 그 수수께끼를 언제쯤 풀 수 있을까요? 프랑스 정부 문서에 기록된 UFO. 1981년 1월 8일 오후 5시경 프랑스 남동부 프로방스주에 사는 농부 콜리니. 수도 펌프기를 수리하던 그는 휘파람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봤는데요. 그런데 저게 뭐지? 비행기는 아닌 것 같은데? 사라졌어. 충격적이게도 농부 콜리니가 본 것은 지름 약 2m의 납작한 접시 모양의 물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의 물체가 땅에 착륙하더니 금세 이륙해 북동쪽으로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당시 콜리니가 그린 그림입니다. 예, 그림은 조금 뭐 본인의 기억에 의존을 그렸기 때문에 좀 어설플 수 있지만요. 네네.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당시 프랑스 국립항공우주국 산하 연구소 G판에서 조사요원들이 파견돼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비행물체가 착륙한 지점에서 열과 압력으로 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농부 콜리니가 UFO를 목격한 지점의 땅에 놀랍게도 움푹 팬 둥근 고리 모양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라는 건데요. 비행물체가 이륙했다라는 농부 콜리니의 증언에 현장에서 흙과 식물을 채취해 열 검사를 한 결과 또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 확인됐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질. 자, 비행물체가 착륙한 것으로 추정된 지점이 300도에서 600도씨의 열에 그을려 식물들의 엽록소가 30에서 50% 감소. 오. 그리고 약 4, 5톤의 기계적인 압력으로 인해 압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머나. 이거는 외계인이 왔다 간 건데 그러면? 그리고 불을 태워봐요. 300, 600도예요, 이거.
자, 이 조사 결과는 1983년 당시 G판 관계자가 아주 명백한 UFO의 증거라고 인터뷰를 하며 세상에 밝혀졌고요. 이 UFO 목격 사건은 UFO 추종자들 사이에서 국가기관이 UFO를 인정했다, 철저하고 과학적으로 기록된 외계인과의 만남이라는 반응과 함께 현재까지도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UFO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증거들의 어떤 그 신빙성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 이거는 좀 놀랍네요. 그걸 국가기관이 인증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랑스를 발칵 뒤집어 놓고 농부의 눈에 띈 UFO. 외계인은 그날 숲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황급히 이륙해 떠나간 걸까요? 2018년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주의 경찰서로 한 남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여기 큰일 났어요. 제 농장에 와서 이것 좀 봐주세요. 그는 50여 마리의 소를 키우던 한 농장 주인이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 그런데 이들의 눈앞에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소 10마리의 사체가 발견된 건데요. 헐.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중 4마리는 눈알이 적출돼 있었고요. 또 다른 3마리는 생식기가 잘린 상태였습니다. 아니, 누가 왜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까? 그런데 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는요. 죽은 소들 주변에서 혈흔이 단 한 방울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저렇게 훼손이 심한데 네.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게 가능해요? 말이 안 되지. 게다가 소들의 사체가 절단된 부위를 보면요. 마치 레이저로 정교하게 자른 듯 너무나 깨끗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상상이 안 되는데. 자, 예,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수의사 렌조 카펠리는요. 평생 수의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끔찍하고 이상한 사건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외계인의 소행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이야, 신기하다. 이 생명체를 갖고 실험을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닐까요, 외계인들이?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4년 전 같은 지역의 다른 농장에서도 이 사건과 너무나 흡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2014년에는 소가 아닌 돼지의 머리 등이 절단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사건 역시 현장에서는 한 방울의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4년 사이 두 번이나 발생한 가축 절단 사건. 대체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벌였던 걸까요? FBI 기밀 문서가 증명한 UFO. 자, 2011년 4월. 정보자유법에 따라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수천 건의 기밀문건을 온라인 자료실에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기밀문건들이 공개되자마자 헐, 대박! 진짜 외계인 있었어? 거봐, 뭘 했어? 아니, 외계인 있다고 했잖아!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 이 FBI 기밀문서에 소 납치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등지의 농장 농부들이 소들이 UFO에 납치되는 광경을 목격했고 무려 8천여 마리의 소들이 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8천 마리? 소에서 밀렸네. 자, 게다가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 앞서 정 기자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아르헨티나의 소 절단 사건과 너무 흡사하게도요. 사체로 발견된 소들의 장기 일부가 사라진 상태였고 심지어 주변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일치. 이건 소름이다. 이거는 8천 마리면 8천 마리.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양도 아니고 일단 트럭에 10마리씩 태우면 트럭 800대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 기밀문서 중에는 1979년 1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그린핀 베리, 뉴멕시코주 상원의원 해리슨 휴미색에 보낸 문서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는 내가 보낸 자료들은 내 기억에서 가장 이상한 현상 중 하나요. 자, 그러니까 당시 법무장관까지 UFO와 외계인의 존재를 믿었던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야, 이거는 진짜 반박 불가네. 2010년 12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중대 발표를 예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뭔데요? 뭘 발표했습니까? 자, 나사의 발표입니다. 네, 소문이 아니고. 외계 생명 연구의 중요한 단서 발견. 바로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단서를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뭐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했네요. 나사가 언급했어요. 근데 나사가 이걸 언급할 정도면 네. 진짜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기존에 알려진 바로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황 등 이른바 생명체 필수 6대 원소를 기반으로 생존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나사에서 이 영역을 뛰어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생존하는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해낸 겁니다. 뛰어넘었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히? 자, 나사의 우주생물학 연구팀과 미국 한 대학에서 과학 전문 잡지 사이언스에 기고한 논문에 따르면요. 캘리포니아주 모노 호수의 침전물 속에서 신종 박테리아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실험 결과 이 신종 박테리아가 필수 6대 원소 대신 생명체에겐 아주 치명적인 독성 물질, 이 비소를 기반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니 근데 비소는 사실 그 뭐 농약 뭐 이런 거에 쓰이는 거고 독극물인데 이걸 기반으로 살아가는 생명체 아니 뭐 사실 뭐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외계인이 뭐 뭘로 살 줄 알고. 무시무시한 놈이네요. 네. 그러니까 독으로 산다니. 지구상의 생명체 중 이 6대 원소를 피해간 생명체는 없었습니다. 아하. 근데 네. 예외가 나온 게 이게 대단한 발견이라는 겁니다. 그 영화 속에 그 에일리언 보면 피가 염산이잖아요. 네. 튀면 막 녹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우리랑 성분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거 진짜 무서운 애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은 우주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 화성 등의 행성에서 필수 6대 원소를 먼저 탐색해왔습니다. 하지만 신종 박테리아 발견으로 6대 원소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간의 외계 생명체 찾기 프로젝트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 찾았던 데를 또 찾아야 되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있는데도 네. 놓쳤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다는 거죠. 하하. 그리고 연구팀의 일원인 폴 데이비드 교수 역시 인을 포함하지 않은 생명체가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럼요. 그동안 금성은 너무 뜨겁고 목성은 또 땅이 없는 가스 행성이라서 생명체가 못 산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인과 관계가 없다면 금성이나 목성에서도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뜨겁지만 그렇지. 다른 생명체에게는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성에 살면서 어우 추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있죠. 여름 특집 1탄 외계인이 있다 싶고 저 오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트레저 헌터인 마누엘 랑헬과 호세 아가조가 한 지하 동굴을 탐사했는데요.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 옛날에 UFO가 불시착했다가 외계인이 갇혔다는 전설의 동굴이 있어요.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UFO 전설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UFO 전설의 증거를 찾아냈는데요. 오, 야, 이건 또 뭐냐? 오늘날 만든 게 아니라고 동굴 벽에 그려져 있던 거.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앉아서 그 컴퓨터 같은 기계 장치를 조작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외계인의 존재를 암시하는 정체불명의 돌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동굴에서 더 많은 돌 조각과 벽화를 찾아냈습니다. 아우 이건 좀 믿기지가 후대에 그냥 누가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이 지역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들이 이 동굴에 숨어 사는 동안 고대 사람들과 교류를 했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돌에 그림을 새긴 거라고 전해지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누가 조작용으로 갖다 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돌 조각들은 무려 약 5천년 전 고대 마야 문명 때 새겨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야, 마야 문명. 고대 마야가 또 이 고대로 발달한 과학기술 때문에 외계에서 도움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많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 정부 산하의 교육재단 소속인 한 연구소에서 이 의문의 돌 조각을 가져가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보고된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건 만약에 밝혔다 하더라도 아직 모릅니다라고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998년 북미 지역
시골 마을에서 등산을 하던 존 윌리엄스는 우연히 땅에 튀어나온 금속 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모습을 드러낸 것은 마치 콘센트가 내장된 듯한 돌. 어머나, 저 누가 박아놓은 게 아니고? 뭐야 이게? 콘센트 저거 끼면 뭐 충전되나 어떻게 되는 거야? 전기공학자였던 존 윌리엄스는 단번에 심상치 않은 물건이라고 느꼈고요. 지질학자들에게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돌엔 인위적으로 용접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게 인위적이 아니면 원래 저렇게 생겼다고? 그렇습니다. 돌을 조사한 지질학자에 따르면 인위적으로 금속 핀을 접착한 접착제나 시멘트 같은 흔적뿐만 아니라 용접한 흔적도 전혀 없었고요. 금속 핀 주변으로 돌이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돌이 외계인의 흔적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습니다. 이 돌은 무려 10만 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10만 년? 10만 년. 돌이? 돌의 나이가? 그렇습니다. 그럼 외계인이 10만 년 전에 왔다는 얘기인데. 10만 년 전에 인류가 저런 걸 만들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10만 년 전에 어떻게 콘센트를 만듭니까? 그렇지. 전기 개념도 모를 텐데. 조사 결과 돌은 10년 전도 아니고 무려 10만 년 전 구석기 시대의 지층에서부터 존재해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존재할 수 없는 외계인의 물건이 발견된 것이며 외계인의 초고대 문명이 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이 외계의 유물을 발견한 존 윌리엄스 역시 외계인이 만든 물건이라고 확실합니다. 라고 주장했고요. 이후 이 외계인의 돌은 수수께끼 돌이라는 뜻의 에니그멀리스로 대화제. UFO의 존재를 파헤치는 매거진에 게재되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외계인의 흔적이 남겨진 미스터리한 돌들. 고대 우리 지구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5월 17일 미국. 전 세계가 주목한 세계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무려 52년 만에 열린 이 청문회의 요지는 이른바 UFO로 알려진 UAP, 바로 미확인 비행현상에 관한 청문회였습니다. 미국 하원정보위원회 산하기관이 주최한 이 청문회는 미 국방부 정보보안 담당 차관 로널드 몰트리를 비롯 미 해군 정보국 부국장 등 미 정부 주요 인사가 참석했는데요. 아니 이거를 진짜 진지하게 그 정부 고위 관계자들 모여가지고 청문회를 열 정도면은 그렇지. 이게 진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정했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허. 자, 이날 청문회에서는 미 해군이 포착한 UAP 영상을 공개. 어, 이게 뭐 레이더잖아, 저게. 저 점 같은 거? 저 레이더 현상이죠. 네. 어, 뭐 찍혀 있네. 좀 보여. UAPs are unexplained. It's true. But they are real. They need to be investigated, and many threats they pose need to be mitigated. 최근 미확인 비행 현상 보고 사례가 무려 400여 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이 같은 미확인 비행 현상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 정체를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뿐만 아니라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도 UAP 연구 전담팀을 발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니 한 건이면은 뭐 그냥 뭐 잘못 찍혔거나 하겠는데 400건이면 나사가 나서죠. 그리고 국방부가 나설 정도면 이건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진실이 머지않아 밝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베일에 쌓여 있지만 분명 실존하는 UAP. 그것은 우주 어딘가에 살고 있는 또 다른 존재를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논란의 모모 여행자. 2006년 2월 23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도심 한가운데 낡은 소련 군복을 입은 남자가 오래된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는데요. 어딘가 어색한 그의 행동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물론 경찰들도 그를 수상히 여겼습니다. 복장이 옛날 거였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옛날에 실종된 사람. 아, 그 오랜 시간? 그렇죠. 발견이 안 되다가 이제서야 나타난 거야. 아하. 남성은 자신을 25세 세르게이 포노마렌코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그의 신분증은 1950년대 소비에트 연방에서 사용하던 것에다가 그의 출생연도는요 1932년생. 20대로 보였던 남자의 실제 나이는 74세였던 것입니다. 뭐야? 그리고 그는 하늘에서 이상한 비행물체를 봤고
정신없이 사진을 찍다 보니 여기였어요. 자신이 1958년에서 왔다고 주장. 그가 가지고 있던 카메라는 1953년에 생산된 카메라였고요. 카메라에 있던 필름에는 실제로 그가 주장했던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도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를 좀 믿지 않는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저거 신분증. 이거 위조한 거고. 아하. 사진도 조작한 거 그냥 들고 나와서 어. 저 사람이 연기하는 거다. 연기하는 거다. 아. 그럴 수도 있죠. 경찰들은요, 의문투성이인 세르게이를 정신과를 일단 보내봤습니다. 근데 정말 미스테리하게도 병실에 들어간 세르게이가요, 감쪽같이 실종. 분명 CCTV에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은 찍혔는데 나오는 모습은 찍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분명히 들어가는 건 찍혔는데 음흠. 가보니까 없었다는 거잖아요. 나오는 게 없어요.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경찰은 수소문 끝에 세르게이의 부인인 발렌티나 쿠리치를 찾아냈는데요. 찾았네. 그녀의 나이는 당시 74세. 어머. 자, 그녀는 1958년 남편이 며칠 동안 사라진 적이 있었다고 증언. 집으로 돌아온 뒤 또다시 사라졌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건 2050년 드네프르강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보내온 세르게이의 사진 한 장. 그의 모습은 40대였습니다. 사진 속의 드네프르 강은 현실과 다르게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 있어 또다시 시간여행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해당 내용은 우크라이나의 한 방송사 다큐멘터리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는 말도 안 된다고 여기던 평행 우주론도 일부 과학자들은 이게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간여행자 쓰레기. 그는 정말 시간여행을 한 걸까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금 그는 어떤 시간 속에 살고 있을까요? 몸에 포착된 거대 괴물. 자,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수온가요? 아니, 너무 고전하고 고전이라 나올 네.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본데. 없어요. 자, 두 기자님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미스터리죠. 네스의 괴물인 일명 네시. 자, 무려 1500여 년 전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 속의 괴물로요. 지금까지는 이 네시의 목격담만 무성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단순 목격담이 아닌 네시의 실체를 파헤칠 뚜렷한 증거를 제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증거를 가져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알 가져왔어요, 알? 허무맹랑하네, 또 벌써. 알 가져왔어요? 뭐 모기 화석 같은 거 가져왔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뭔데?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데이터? 네. 자, 2020년 9월 여느 때처럼 영국 스코틀랜드 네스호에서 관광객이 탑승한 유람선을 운행 중이던 로널드 맥킨지 선장. 그런데! 유람선 수중 초음파 탐지기에 기묘한 것이 포착됐습니다. 주변에 미세한 점들에 비해 저 그래프에 유독 큰 점이 하나 찍혀있는 거 보이시죠? 수심 170m에서 10초가량 포착된 살아있는 유기체 신호입니다. 자, 주변에 미세한 점들은 송어, 연어 무리이고요. 그에 비해 유독 큰 이 점은 길이가 10m에 달하는 해양 생명체인 것입니다. 이에 맥킨지 선장은요. 16살 때부터 네스호에서 일했는데요. 이런 생명체는 처음 봅니다. 이 거대한 생명체는 네시가 분명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게 네시가 아니면 대체 뭐겠습니까? 저 길이, 저 점에, 저 데이터에 맞는 생명체가 있겠습니까? 뱀장어 이런 건 10m. 뱀장어 10m가 다른. 그게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저 옆에 있는 점들이 송어 연어라면 그렇게 큰 것도 저렇게 점으로 나오는데 그 옆에 덩어리로 찍힌 게 있다. 그러면 저건 정말 큰 거지, 사실. 네시의 존재를 오랫동안 추적해온 일명 네시 헌터 스티브 펠햄 또한 이 초음파 사진을 보고요. 네시의 존재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라며 전설의 괴물 네시가 네스에 존재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그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조작한 거 아닙니까? 네. 과연 조작일까요? 네. 이 사진을 확인한 수중 초음파 분석 전문가 크레이그 월리스는요. 아, 이 사진은 100% 원본입니다. 확실히 흥미로운 사진이고 네시의 존재에 대해 논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진짜 있나 보다. 수중 초음파 사진 전문가 조작 가능성은 절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면 저기 뭔가 있긴 있다는 거네. 내시든 왜냐면... 아니든 뭐가 있다는 얘기다. 그 어떤 조작도 아니고 수중 초음파 탐지기에 명확하게 찍힌 정체불명의 거대 생명체. 이런 과학적인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1500년 넘게 전설로 내려져 오는 네스호의 괴물 이 네시의 정체가 조만간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모모를 닮은 신비의 존재? 2015년 태국의 한 마을에 아주 충격적인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그를 신성시 여기며 매일같이 그를 만나러 몰려들었는데요. 뭔데 신성시예요? 존재? 뭐 사람? 자, 마을 주민들이 신성시한 그의 정체를 보여드립니다. 동물? 물을 붙여서 지금 기념하잖아요, 지금. 뭐야? 뭐 누워있는데. 에? 이게 뭐야? 아, 뭐야? 이게 사람이에요? 아닌데? 사람은 아니야, 비늘이 있어. 비늘이야, 이게? 비늘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둥이가 긴 게 약간 악어 같기도 해. 자, 악어를 닮은 듯한 이 생명체. 하지만 악어는 절대 아닙니다. 뭐 우리가 봐도 아니죠. 일단 얼굴부터 악어와는 영 딴판이고요. 파충류 같기도 하고 포유류 같기도 한 것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또 악어치고는 다소 긴 다리. 게다가 다리에는 마치 말처럼 단단한 발굽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꼬리와 몸이 하나로 크게 연결된 악어와는 달리 마치 강아지처럼 다리 사이에 따로 나 있는 작은 꼬리. 결코 악어는 아니었습니다. 악어는 꼬리가 이렇게 길잖아요. 네, 꼬리가 정말 다르군요. 꼬리가 꼭 포유류 같이 돼 있구나. 하체가 전혀 악어가 아니에요. 네. 네. 아니, 그 뭔지도 궁금하지만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사실 이 정체불명의 생명체는 이 마을의 한 농부가 기르던 버팔로의 새끼라고 합니다. 아니? 버팔로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괴상하고도 희귀한 생김새 때문에요. 버팔로의 몸에 악어의 비늘이라니. 이런 동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마을 주민들은 이를 길조로 여기고 신성시했던 겁니다. 와, 버팔로 새끼가 저렇게 생겼어요? 아, 소잖아, 소. 소죠, 소. 근데 어떻게 저렇게 버팔로한테서 생명체가 저런 모습으로 나왔던 거죠? 일각에서도 이 개 생명체가 유전자 이상으로 태어난 돌연변이가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괴상한 생명체를 낳은 어미 버팔로는 너무도 멀쩡, 아주 건강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미 버팔로가 이전에 낳았던 다른 새끼들도 질병 하나 없이 건강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포유류인 버팔로의 몸에서 악어, 즉 파충류의 비늘이 나온다는 게 어디 뭐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반은 포유류, 반은 파충류. 이 기묘하고 기괴한 탄생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현존하는 이론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조합의 괴생명체. 그 탄생의 배경은 마치 안개로 뒤덮인 늪지대처럼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우주에서 발견된 수상한 소리. 그동안 외계인의 생김새에 대한 추측이나 증언은 많았는데요. 자, 두 기자님은 혹시 그 외계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외계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사실 대부분 외계인의 목소리가 어떨지 상상조차 잘 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외계인의 소리가 이것의 울음소리와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 아, 그냥 공항 관제탑이네요, 이게. 지금 들리는 바로는 어떤 여자가 고양이 소리를 내는 걸 들었다고 하는데 네. 요거를 외계인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외계인이 아니면 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치, 하늘에서 고양이가 울 리가 없지. 그렇죠. 2011년 러시아의 항공관제탑 관제사가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외계인의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된 건데요.
사건은 이러했습니다. 러시아 연방 야쿠티아 공화국의 수도 야쿠츠크 상공에서 UFO로 추정되는 비행 물체가 갑작스럽게 등장. 레이더 모니터에 포착이 됐는데요. 해당 비행 물체는 비행 고도 20km 지점에서 시속 9,600km의 엄청난 속도로 날다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는 등 비상식적인 움직임을 보이더니 급기야 주변 항공 주파수까지 교란시켰다고 합니다. 관제탑에서 해당 UFO와 교신하려고 애쓴 결과 고양이 울음소리와 같은 정체불명의 소리를 듣게 됐다는 것이죠. 심지어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들리는 동안에는 어떤 항공기와도 교신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야, 이것도 뭐냐. 있긴 있었다는 거네. 그렇죠. 정말 그러면 뭔가 UFO가 있었고 그 UFO가 그럼 우리하고 교신을 하려고 신호를 보냈다. 아하. 이건가요? 자, 하지만 이 영상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닮은 여성의 목소리는 미스터리로 남게 됐는데요. 그런데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들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들리시나요? That music even sounds outer spacey, doesn't it? 그러니까 워낙 이 기본적인 우주선의 기계음이 크긴 한데 들리거든요. 되게 작게 바람 소리 비슷한 거? 아, 진짜 그런 게 있네. 그렇죠, 그렇죠. 이 해당 소리는요, 1969년 달 탐사를 떠났던 아폴로 10호가 달 뒷면을 가로지를 때 포착된 소리인데요. 보통 달의 뒷면에서는 지구와의 교신도 두절,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기 마련인데 우주비행사 헤드셋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비행사들은 의문의 소리를 나사에 보고, 하지만 나사는 해당 영상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해 이 영상을 기밀로 유지했고요. 몇 년 후 기밀이 해제된 뒤 2016년이 돼서야 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며 화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나사는 해당 소리는 외계인 소리가 아닙니다. 두 개의 다른 기기가 혼선되며 생긴 소리입니다. 라고 주장. 하지만 당시 아폴로 10호에 탑승했던 우주비행사들은 이 사건에 대해 함구. 정확한 소리의 출처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우주에서 들려온 원인을 알 수 없는 소리들. 정말 외계인의 소리는 아니었을까요? 모모에 찍힌 미스터리 물체. 이번 특종은 과학계를 발칵 뒤집은 사진 한 장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저 환한 거? 밝은 거? 아, 뭐야 저? 뭐. 저 뭐야? 해파리야? 2012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살고 있는 앤드리아 도브는 잭슨빌에 방문 전 길을 확인하기 위해 주의사의 사진 지도를 보던 중. 아니 뭐야? 혹시 UFO 아니야? 자, 바로 텍사스주 잭슨빌 사진 지도에서 UFO로 추정되는 붉은색 비행 물체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 일부러 촬영한 게 아니라 사진 지도에 우연히 포착된 겁니다. 조작은 아닌 것 같아. 이건 그냥 그 G맵에 찍힌 거니까. 그래, 공식 맵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포털에 그냥 올라와 있는 사진. 와. 도브는 이 문제의 사진을 언론사에 제보했는데요. 그런데 해당 언론사에서 사진 전문가에게 이 사진을 의뢰한 결과 UFO라기보다는 렌즈 플레어 현상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카메라 렌즈에 비친 강한 태양빛이 굴절과 반사를 거쳐서 마치 UFO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아, 그러게 너무 선명하게 저 모양만 있잖아. 자, 그런데 아직 속단하기엔 이릅니다. 당시 문제의 사진이 포착됐던 곳 텍사스주 잭슨빌에서 약 1,600km 떨어진 인근 지역 뉴멕시코주의 아코마 푸에블로에서도 정말 놀랍게 아까와 똑같은 UFO가 또다시 포착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똑같네. 아, 여기도 보면 이 빗무리가 똑같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네. 아, 쥐사 UFO랑 같이 다니는 거 아니야? 사진 찍으려고? 자, 사진 한 장은 우연히 잘못 찍힌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근 지역 지도에 이 두 장이나 연속으로 UFO가 포착됐다는 건 이 수상해도 너무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텍사스주와 뉴멕시코주는 유독 UFO와 외계인 목격담이 많은 곳입니다.
이른바 UFO의 성지죠. 저 두 개는 동일 물건 맞네. 전체가. 같아요. 같은 거예요. 인근 지역에서 똑같은 녀석이 두 번이나 저렇게 찍혔다. 저 친구는 진짜 있는 애일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당시 언론사에서는 그 진실을 알기 위해 G사 본사에서도 연락을 취했지만요. G사로부터는 그 어떤 답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G사 지도 서비스에서 두 개의 사진 중 한 장은 사라진 상황입니다. 왜 한 장만 지웠지? 저는 미국 국방부가 전화했네. 아니, 치울 거면 둘 다 치우지. 왜 한 장만 치웠지? G사의 무응답이 그저 침묵이었던 건지 아니면 혹시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던 건지 대체 진실은 무엇일까요? 또 다른 UFO 맛집은 모모. 여름 특집하면 빼놓을 수 없는 존재죠. 저희도 매년 그 흔적을 추적하고 있는 UFO. 그런데 새벽 6시 번쩍번쩍하네. 뭐죠? 저것만 봐서는 뭐.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빛이 번쩍번쩍하게 나는 건데 보통은 뭐 비행기나 아니면 요즘 인공위성도 가끔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2021년 12월 8일 새벽 6시 홍콩 주룩만두에서 UFO로 추정되는 물체가 여러 시민에게 목격. 둥글고 납작한 타원형의 물체가 엄청 높게 날더니 막 파란색, 녹색, 흰색 여러 가지 빛을 내더라고요. 무려 약 1시간 동안이나 비행. 당시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 UFO가 나타났다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 하늘이 좀 밝은데요? 대낮인데요. 뭐 하는 거야? 위로 갔다가. 색깔도 다양한데? 그렇죠. 응. 여러 번 나타나는데요? 이틀 전인 12월 6일 오후 4시 홍콩 빅토리아 항구 상공 위에서 10분간 목격된 것을 시작으로 같은 날 저녁 신계에서 타원형의 주황색 빛을 띤 비행물체가 또 한 번 목격됐고요. 무려 3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3차례나 출몰한 비행물체에 홍콩의 외계인 기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3일 내내 저랬다는 거는 뭐 분명히 왔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일각에서는 누가 드론 날린 거 아니냐, 기상 관측용 기구일 것, UFO가 아닐 것이라는 반박도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당시 비행물체들은 일반 드론의 비행 고도인 90m보다 훨씬 높게 비행했으며 기상 관측용 기구들과 달리 불규칙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홍콩에서만 무려 200건 이상의 UFO 목격 보고가 접수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미스터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처음 비행물체가 목격된 빅토리아 항구 인근에 군사기지가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오잉? 군사기지? 갑자기 홍콩이 저런 데가 있었어? 여러분, 미국의 51구역, 호주의 파인계, 공통점 뭐죠? 모두 군사구역, 그리고 UFO 출몰 의심지역. 홍콩도 그럼 UFO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네요. 왜 호주에 우리가 막 그런 거 시험하고 막 그랬다고 했었잖아. 군사기지에서 뭐 실험을 하다 들킨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죠? 과연 3일간 목격된 비행물체들은 진짜 UFO였을까요? 어쩌면 홍콩에서 UFO의 또 다른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화성에서 발견된 모모의 증거.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는 가장 유력한 곳으로 꼽히는 화성. 이번엔 이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뭐야? 아, 입구에? 그렇죠, 출입구입니다. 방금 보신 이 사진은 2022년 5월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찍은 사진입니다. 높이 30cm, 너비 40cm 정도로 아주 작은 이 네모난 사각형. 당시 이 사진이 공개되자 이건 화성에 사는 외계인들의 출입구다. 또 다른 지하세계로 가는 텔레포트다.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는 증거라며 전 세계 누리꾼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외계인이라고 했을 걸 인정했을 때 아까 30, 40cm라고 했잖아요. 네.
되게 어쨌든 최고가 작나 봐요. 그 탐사 로봇 같은 거 자꾸 보내고 그러니까 직원들 눈에 안 띄려고 자기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네. 나사의 발표에 따르면 네, 균열로 인한 자연현상일 뿐입니다. 또 다른 학자들 역시 침식으로 인한 자연현상이라며 외계인의 출입문이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아니, 자연현상으로 저렇게 직선으로 어떻게 저렇게 딱딱 뚫려. 근데 가끔 가다 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요? 뭐 무슨 바위인데 와 이거는 누가 이렇게 사람이 안 잘랐는데 네모반듯해. 그런 거 있긴 하거든요. 에이, 근데 저거만 있잖아. 그래서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 제가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뭐야 저게? 자갈? 야. 뭐 선인장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오! 선인장이에요? 그 생명체가 있는 거네. 이것이 2022년 2월에 역시 같은 큐리오시티가 찍은 사진입니다. 마치 선인장이나 꽃처럼 보이지만 나사에 따르면 황산염 성분으로 된 광물이라고 합니다. 아, 생물이 아니라고? 네. 돌이네, 그냥. 그런데요, 이게 왜 생명체가 존재하는 증거냐? 황산염은 물이 증발하면서 그 주위에 형성되는데 이건 화성에 한때 물이 흘렀다는 증거죠. 화성에서 발견된 저 황산염으로 된 광물이 바로 과거에 물이 존재했다는 증거, 그러니까 생명체가 존재했을 수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화성 탐사는 아직도 무궁무진하니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발견을 할지, 내년에 또 새롭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릴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원인 모를 수많은 실종 사건으로 세계 5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버뮤다 삼각지대.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버뮤다 삼각지대와 같은 위도 27도에 위치한 한 사막에서도 미스터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바로 멕시코 두랑고 주에 위치한 조나 델 사일렌시오 사막입니다. 1970년 미 공군이 발포한 시험용 미사일이 이 사막에 추락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미 공군은 신속하게 미사일을 회수한 뒤 추락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나침반이 왜 이러지? 여기 위성 신호도 안 잡힙니다. 조사 중 발견한 놀라운 사실, 이 사막에서는 모든 전자기기가 올스톱, 작동을 멈추는 겁니다.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신기하다. 그런데 이 미스터리한 현상에 대해 일부 과학자들은요, 이 사막에 유독만이 매장돼 있는 물질, 자철광과 우라늄이 전자신호를 방해한 게 아닐까 추측했지만 확실한 근거는 찾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곳에서 전자기기나 자동차가 멈추는 바람에 애를 먹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기이한 경험. 키가 요만한 소인들이 저를 노려보더니 금세 사라졌어요. 젊은 남자들이 나타나 차를 밀어줬는데 인사하려고 하자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조나 델 사일렌시오 사막을 두고 시공간을 넘나드는 다차원 포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닥터 스트레인지?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죠. 고등학생을 들어왔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조나 델 사일렌시오 사막. 그곳의 미스터리는 지금도 고요 속에 묻혀 있습니다. 지구와 가까우면서도 비슷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제2의 지구로 불리는 행성, 화성. 자, 1975년 나사가 화성으로 쏘아보낸 무인 탐사선 바이킹 1호, 2호를 시작으로 수많은 나라에서 무인 탐사선을 보내 화성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무인 탐사선들이 지구로 보낸 사진들은 대충격과 함께 수많은 의문들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왜요? 뭐야? 응? 신발 자국 아니에요? 야, 야, 뭐 이렇게 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쓸리기도 한 것 같고 누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 같기도 한데요. 자, 2015년 화성 지표면에서 발견된 미스터리. 무언가의 쓸린 자국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2018년도에 발견된 정체 모를 검은 상자들. 어? 저거 문 아니에요? 문? 어디 자, 들어가는 입구? 이 사진을 본 전 세계 UFO 사냥꾼들은 바퀴에 쓸린 자국은 UFO가 화성에 비상 착륙할 때 생긴 흔적이며 이야. 검은 상자는 UFO가 있는 기지로 연결되는 통로의 입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미스터리한 화성 사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정말로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어떻게? 충격적인 장면? 저건 글자 8이네? 글자 숫자네, 같은데요? 5자인데 5자. 58?
자, 여러분 이 사진 절대 합성이 아닙니다. 자, 화성 표면에서 발견된 저 아라비아 숫자와 같은 모양. 자, 과거에도 놀라운 발견들이 있었는데요. 2004년 화성 대기에서 측정된 메탄 가스. 메탄은 지구의 미생물들이 내뿜는 가스입니다. 따라서 화성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화성에서 물이 흘렀던 흔적도 발견됐다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맞아, 맞아. 진짜로 뭔가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화성에서 발견된 의문의 사진들은 정말로 외계 생명체 흔적인 걸까요? 미국 초자연 포털 세도나 스타게이트. 볼텍스, 우리말로 소용돌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또 다른 뜻으로도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로 지구상에서 강력한 전자기파 에너지가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치는 특정 지점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초자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특정 지점이 전 세계 통틀어 21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무려 4개의 볼텍스가 모여있는 곳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산악지대 세도나. 이곳은 인구 만 명이 조금 넘는 소도시지만 매년 무려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소위 길을 받고자 마음의 평안을 위해 찾는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신은 그랜드 캐니언을 만들었지만 정작 그는 세도나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신비하고 영험한 기운을 준다는 세도나.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도나 지역의 볼텍스가 외계인들과 통신하는 포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포털이라고요? 이 온 우주의 강력한 기운이 땅 전체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일까요? 이곳 원주민인 야바빠족은요. 세도나에는 차원을 넘나들 수 있는 포털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세도나 곳곳에서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이상현상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자연 현상 연구가 빌 해밀턴 역시 그곳의 도깨비 이불은 현란한 광채를 내뿜었어요. 크기는 야구공에서 농구공 정도로 각기 달랐어요. 그러면 계곡에서 미스터리한 현상을 목격. 정말 놀라운 건요. 2004년 1월 영국의 지구 미스터리 연구가 니콜라스 만이 세도나에서 스타게이트를 찾았다고 밝힌 점인데요. 길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엿볼 수 있다는 대성당 바위. 실제 비행장이 있는 언덕 에어포트 메사. 어머. 법관의 모자를 닮았다는 법원 바위. 그 외 문즈 마운틴, 리 마운틴까지 이렇게 세도나에서 유난히 초자연적인 현상이 자주 목격되는 다섯 개 지점을 연결하면 지도에서 정확히 별 모양의 펜타그램 도형이 형성된다. 아, 것입니다. 진짜 이렇다고? 설마. 정확히 그려봤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UFO가 가장 많이 목격된다는 미스터리 키스팟 세도나. 이곳은 정말 외계와 통하는 포털일까요? 그리고 스타게이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난 1967년 5월 캐나다의 한 병원을 찾은 스테판 미할락. 그런데 이 남자의 복부에 난 화상 자국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이 화상 자국보다 더 미스터리한 건요. 네네. 수많은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지만 그 누구도 이게 어떤 것 때문인지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평소 지질 조사가 취미였던 스테판은 매니토바주 남쪽에 있는 팔콘 호수를 산책하면서 광물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스테판은 상공 약 45m 높이에서 붉은 빛을 내는 타원형의 기체 두 대를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중 한 대는 갑자기 회색으로 변하더니 그대로 착륙했습니다. 처음 보는 비행기에 호기심이 발동한 스테판. 우와, 미국에서 만든 새로운 군사항공기인가? 멋진데? 스테판은 너무나 신기해서 기체에 손을 슬쩍 댔는데 기체의 격자무늬 배기관에서 가스가 방출되면서 그대로 이륙! 바로 그때 배기관 가스를 정통으로 맞은 스테판은 뒤로 내팽개쳐졌고요. 복부 화상을 입은 거라고 합니다. 스테판이 목격한 기체를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딱 뭐 일반적인 비행 접시 그렇죠. 모습이죠. 근데 뭐 저 정도는 우리도 그릴 수 있잖아요. 한편 그가 미스터리한 비행 물체를 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부 언론사 측에서 몰려들었고요. 캐나다 정부에서는
스테파니 본 건 UFO가 아닙니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황당하게도 캐나다의 정부에선 스테판에게 그 사건 현장을 같이 가자고 제안했고요. 그 지역의 토양 조사도 시행했는데 그곳에만 방사능 수치가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이건 이상하네. 과연 그날 그가 본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번 특종은요. UFO를 쫓는 사람 그리고 그가 밝혀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30년 차 UFO 초자연현상 조사가 척 주코프스키. 그는 UFO, 외계인 납치, 빅풋, 유령 사냥 등 다양한 초자연 현상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06년 척 주코프스키는 갑자기 놀라운 이론을 제기합니다. 그가 조사한 약 1,000건의 초자연 현상 사건 중 무려 200여 건의 사건에 해당하는 이론인데요. 첫 번째,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 미국 네바다주의 51구역.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뉴멕시코주의 비밀 지하시설 덜스기지. 또 지난 70년 동안 미국에서 만 마리의 가축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폐사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상하다. 척 주코프스키의 말에 따르면요. 이런 미스터리한 가축 훼손 사건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 그 주위에서 UFO가 목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껏 알려진 초자연 현상 지역들을 지도에 표시해 봤더니 무려 200건의 사건이 모두 위도 37도 인근에서 발생. 저거를 일명 초자연 현상 고속도로라고 부릅니다. 그는 유독 초자연 현상이 37도에서 일어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도 37도에는 외계인들이 지구로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다시 말해 UFO의 주요 도로가 바로 위도 37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사실은요. 우리나라 서울의 위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바로 37.5도. 죽음의 계곡 원정대와 금속물질. 2006년도에 러시아 야쿠티아의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미스터리한 금속물체. 자, 그 물체를 찾아 나선 러시아의 초자연현상 연구가이자 탐험가 이반 메케르와 원정대. 이들이 찾는 미스터리한 금속물체를 본 목격자들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또 다양했습니다. 1936년 한 지질학자가 올그다크 강가에서 가마솥 모양의 큰 형체를 발견. 붉은색을 띤 이 매끄러운 금속의 반구는 두께가 약 2cm 정도였고요. 지름의 약 5분의 1 정도가 땅 속에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47년 지인들과 이곳을 찾았던 소년 미카엘 쿠레츠키는 금속 물체를 목격한 뒤 저는 그곳에서 7개의 큰 금속 물체를 봤습니다. 부리처럼 보였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더 이상한 점은요. 이 계곡에서 쿠레츠키 외에 5명이 밤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한 친구는 심한 탈모를, 또 코레츠키의 머리 왼쪽에는 3개의 반점들이 생겼고 두통이 또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를 봤다고 증언한 곳은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곳인데요. 목격자도 또 증언도 많지만 정말 의문스럽게도 죽음의 계곡의 위치가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미스터리를 풀려는 이반 메케르는 원정대를 꾸려 이 죽음의 계곡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러던 중 괴이한 형태로 자란 식물들 주변에 있는 한 연못을 발견. 오늘은 여기서 묵고 내일 다시 찾아 나선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앞이 보이지 않거나 또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등 기이한 신체 이상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두통과 오한으로 졸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자 이반 메케르 원정대는 뗏목을 타고 그곳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비록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들이 세상에 알린 건 죽음 계곡의 좌표. 올그다크 강에서 북동쪽으로 약 40에서 50km 떨어진 지점이라고 하는데요.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키가 되겠네요. 일단 좌표가 나온 거죠. 좌표가 나왔으니까. 다시 가서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첨단 장비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과연 이 미스터리한 금속 물체의 베일은 벗겨질 수 있을까요? 좀 뭐라고 추측이 되시나요? 저기 갔다 왔다는 사람들 중에
탈모를 한다든가 갑자기 탈모 뭐 네. 반점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보면 이게 방사능 폭의 느낌이 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저게 밝혀진 게 1947년 뭐 이럴 텐데 네네. 그때가 소련이 마침 핵무기 개발을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1948년에 소련의 원자폭탄 실험 첫 실험이 성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핵폐기물들이나 실험 후에 남은 것들을 슬쩍 버렸던 것이 아닌가 그것에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죠. 멕시코에서 발견된 마녀. 동화 속 상상에 존재했던 마녀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요? 동화 속에나 나오는 존재죠. 유치합니다. 예. 네. 그래요? 그 중세 시대입니까? 언제 많이 얘기해요. 믿기 어려우시다고 말하는 두 분의 마음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시죠. 2006년 5월 멕시코의 몬테레이시입니다. 뭐 날아가네? 날아가는 모양을 보세요. 빗자루야, 빗자루? 진짜 마녀야? UFO를 연구하는 모 클럽의 회원들이 촬영한 이 영상. 언론들을 통해 공개되자 사람들은 영상 속의 물체를 일명 몬테레이의 마녀로 부르며 호기심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몬테레이시에서 마녀가 목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요. 2004년 1월 몬테레이시 레오나르도 사마니에고 경찰관. 그는 경찰차를 타고 관할 지역을 순찰하던 중 나무에서 빗자루를 타고 내려오는 마녀를 목격했다는데요. 두 눈을 의심하던 바로 그 순간 마녀는 경찰차 유리창을 마구 공격!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놀란 레오나르도는 제압할 새도 없이 의식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2년 뒤인 2006년에도 헤라르도 가르사라는 경찰관 역시 공동묘지를 순찰하던 중 마녀를 목격했다고 주장. 그런데 이 두 경찰관은 공통적으로 검은 망토를 입은 노파였어요! 라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당시 목격한 것을 토대로 그린 몽타주도 있습니다. 어머나. 우리가 상상하는 마녀의 모습이네요. 비슷하죠. 일반적으로. 네. 이 몬테레이의 마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집단 히스테리 현상이 생긴 겁니다. 라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그 누구도 근거 있는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녀설은 지금까지도 뜨거운 이슈인데요. 2017년에 또다시 목격됐다는 증언에 다시 한번 마녀설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오! 아이언맨처럼 발에 부팅 부스터 같은 거 달고 이렇게 문성 기구가 이렇게 생길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걸 뭐 개발하는 뭐 연구팀 이런 거 아닌가요? 문제는 저 가속이에요. 가속이 문제다? 네. 일반적인 가속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드론 같은 걸 가지고 저걸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불가능하죠. 못하죠. 제가 영상 조작일 수 있죠. 뭐 CG로는 뭐든지 가속시킬 수 있으니까. 빨리 돌렸다? 네. 뭐 가속시켜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만들면 되니까 CG는. 만들었다면 잘 만들었습니다. 아주 잘 만든 거죠. 멕시코에서 수차례 목격됐다는 전설 속의 마녀. 정말 마녀는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1994년 8월 7일 미국 워싱턴주 오크빌에서 데이비드 레이시 경관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자 레이시 경관은 곧바로 와이퍼를 작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닦으면 닦을수록 얼룩이 지는 자동차 유리. 이게 뭐야? 비가 아니라 흐물흐물 젤리 같잖아. 그때 하늘에서 내린 건 끈적끈적한 덩어리. 당시 이것을 두고 젤리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처음 보는 이 물질에 호기심을 느껴 손으로 만지거나 냄새를 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호흡곤란, 심한 현기증, 메스꺼움, 그리고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까지 보인 사람들. 그리고 젤리비가 내린 뒤 동물 사체도 자주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더 미스터리한 건 이 젤리비가 오직 오크빌에서만 내렸고요. 3주간 무려 총 6번의 젤리비가 내렸는데 그것도 밤에만 내렸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수상하네요. 뭐 정체는 밝혀졌어요? 뭐예요 도대체? 계속 이 비가 내리자 마을 사람들은 이 물질을 채취해서 병원에 가져갔습니다. 실험 결과 놀랍게도 인체 백혈구를 다량 함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야. 그래서 이후에 워싱턴주 보건부의 미생물학자들도 이 물질을 연구했는데요. 젤리비에는 두 종류의 박테리아가 바글바글했는데 그중 하나가 인간 소화기에서는 박테리아였습니다. 하지만 이 물질의 정체도 이 박테리아가 어떻게 질병을 일으켰는지도 밝히지 못한 상황. 그런데 이때 한 연구진은 한 가지 가설을 제기합니다. 이 물질은 비행기의 액체 폐기물입니다. 즉 블루아이스라는 주장이었죠.
비행기에서 이렇게 한 마을에 비처럼 쏟아질 정도로 많은 양을 내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또 계속 반복적으로 그건 네. 좀 힘든 얘기죠. 이에 대해 연방항공이 반발하고 나섰어요. 색깔도 다를 뿐만 아니라 비행 중에 블루아이스 배출은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 젤리비가 되었을 당시 오크빌 주민들은 We had a significant amount of military aircraft flying over the home prior to this happening. 진짜? 그래서 비밀리에 오크빌이 군사기지로 사용이 되고 있고 새로운 생화학 무기를 테스트하기 위해 주민들 몰래 이런 일을 벌인 거라는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심한 사실이라면 주장인데. 너무 심한 얘기다. 네. 그렇죠.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정체불명의 젤리비는 그 이후 두 번 다시는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2014년 인도의 고고학자 J.R. 마가시 인도 차티스가르주 차라마에서 약 만 년 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동굴 벽화를 발견했습니다. 뭐요? 눈과 코는 실종된 상태에 비정상적으로 큰 머리를 지닌 생명체. 다른 그림에서는 우주복 같은 의상을 입은 채로 무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진짜? 새도 아니지, 뭐지? 심지어 그들의 운송수단으로 보이는 UFO까지 떠오르니 그려져 있습니다. 세 개의 다리 달린 게 꼭 UFO 같지 않습니까? 오, 진짜요, 진짜. 그러네. 자, 무려 만 년 전에 그려진 동굴 벽화에 외계인과 UFO를 닮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있네. 이건 또 뭐예요? 이탈리아 발카모니카의 벽화에는 마치 우주복을 입은 듯한 두 명의 생명체가 미국의 유타주의 세고 캐논에는 머리 위에 안테나가 솟은 기이한 형체가 그리고 호주 킴벌리에는 큰 눈과 머리를 소유한 여러 명의 생명체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 대체 당시 사람들은 뭘 봤길래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외계인의 모습과 더욱 닮은 이 그림들이 세계 곳곳에 새겨져 있는 걸까요? 항상 인류 최대의 난제인 외계인의 존재. 혹시 외계인을 두 눈으로 목격한 이들이 지금 우리에게 남긴 사인 아닐까요? 오, 노력한다. 열심히 하네. 전우무한 특종 랭킹쇼 후리안 19 X파일. 저 오컬리 요원이 이번엔 우주의 메시지를 들고 왔어요. 이제 아이의 모습을 아이라고? 저게? 네. 아이들이 외모가 다른 것! 바로 아이들의 친아빠. 이 친아빠가 외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외계인? 자, 이 아이들의 그림을 보여준 사람은 바로 이 여성인데요. 올해 28살의 브리짓 닐슨이라는 여성인데요. 이쁘다 또. 그녀는 16살 때 처음으로 외계인과 접촉했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그냥 만남만 가진 게 아니라요. 왜? 오 마이 갓! 뭐 왜? 놀라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 절대 놀라지 마. 알았어. 네. 외계인과 성관계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황당하게 이 시작입니다. 진짜? 딸 6명, 아들은 4명. 아유, 다복하시네. 무려 10명이나 되는 아이고야. 예, 외계인 아이를 가진 엄마라고 본인을 세상에 어떻게 정말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하는 브리짓은 2012년도에 역시 자신도 외계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60세 샤론 맥코믹 씨와 함께 하이브리드 칠드런 커뮤니티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단체까지? 단체의 목적은 외계인과 인간의 혼혈, 즉 하이브리드 칠드런들이 지구로 돌아왔을 때 함께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외계인 아이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어떻게 보면 인권단체라고. 외계인 인권단체군요. 외계인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여인들, 그 진실이 궁금하시다고요? 프리한 19 X파일. 원래 하는 거예요, 이거? 예. 저 오컬리 요원의 결론은요, 언제나 진실은 저 너머에 있습니다.